오늘은 개파티입니다. 개파티. 온 가족이 한 번에 만나는 두부야! 여기 경동시장에 안에 있는 도그어스 플래닛이라는 곳인데 여기 유기견 훈련도 하고 입양도 하고 뭐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아는 분이 하는 곳이라 오늘 잠깐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온 가족이 만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누가 왔어? 누구야? 누구야? 아이 좋아. 온 가족이 다 모였어? 가자, 가자. 들어가자.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누가 누구야 도대체? 넌 누구냐? 연두랑 순두랑 헷갈려갖고. 순두야? 순두. 순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순두. 응?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 알았어. 누가? 아이고 이뻐. 응, 이뻐. 뭐야, 얜 누구야? 걔 자두. 얘가 자두야? 응. 연두가 털깍 같구나. 자두야. 하스 봐. 하. 순두까지 끼니까 지 모르겠다. 미용해가지고 제일 조그만 애가 연두고 허드는 누가 봐도 허두고. 너 순두야? 순두야. 너 순두지? 연두 왜 타이밍 안 좋게 털을 깎아갖고? 응? 아, 너무 좋아. 야, 여긴 천국이네, 천국. 개천국. 애들이 그냥 너무 신났네. 연두야, 펄러덩. 연두 펄러덩. 호두, 잘 있었어? 순두. 옳지, 옳지, 여기 앉아. 두부야. 두부. 여기 다 네가 낳은 거야? 이제 알겠다. 두부 이뻐해줘. 어디 한번 뛰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반응 없음. 젤라. 안다. 아이고 펄러덩. 아이고 좋아, 순두. 이제 알았다, 누가 누군지. 연두야, 일로 와. 따라오지 마. 야, 차라리 우리 여기 강아지 착해 보이는데 리트리버랑 인사나 시켜볼까? 아, 내가 데리고 올게. 일로 와. 앙이. 앙이. 앙이야, 가볼까?
너네가 나오면 어떡해? 들어와. 쟤 혼자 신났어.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놀자는 거야? 한나? 연두 깜놀. 아이고, 연두 무서워. 연두가 살려달래. 아이고, 무서워.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아이고, 내려놓지 말래. 그래도 애들이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좀 덜 쫀다. 무리가 있으니까. 1대1로 만났으면 죽었을 텐데. 앙이 줘. 주세요. 야, 무게가 다르다, 무게가. 그래, 걔가 좀 이런 맛이 있어. 제발. 앉아. 앉아. 아, 손 아니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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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손 내놔. 알았어. 근데 얘네가 너무 착한 애들이라 다행이다. 얘들아,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자두야. 이거, 이거. 연두부터. 오케이. 호두. 오케이. 순두. 아니야, 씨, 너가 여, 누가 누구냐? 두부. 옳지. 또 줘. 어. 자두. 호두.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은 거야? 다 똑같은 표정하고 있어. 따풍. 자두 아련한 눈빛. 아무튼 여기가 도그 오스 플래닛이라는 그 경동시장에 있는 약간 경동시장이 약간 개고기 파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시작한 곳이기도 하라고 하고요. 여기 유기견들 와서 입양 도와주는, 유기견을 바로 입양할 수 없으니까 교육해가지고 사람 손을 타게 한 다음에 이렇게 SNS에서 만남을 주선해서 입양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유기견 보호 훈련소를 겸한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아지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강아지들 보러 오셔도 되고 자기 강아지들 놀아주러 오셔도 되고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들한테 너무 좋은 공간이네 사실. 어디 이렇게 하려면 어디 풀어놓기가 쉽지가 않잖아. 자기 무슨 개인 농장 아니면. 다가도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가지고 되게 신난 것 같은데. 나 무슨 이렇게 보따리 장수처럼 하고 왔냐, 그지? 아이들 좀 편하게 쉬게 하고 좀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 특집이었습니다. 일로 와! 연두! 연두가 온다, 벌러덩! 연두! 아이고, 벌러덩! 알겠죠? 넌 누구냐? 넌 자두구나. 저도는 눈빛이 아련하지.